오늘 새벽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양쪽 운전자 두명 모두 숨졌습니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 사고를 보고 급히 핸들을 꺾었다가 중앙선을 넘게 된 걸로 보입니다. JTB 나금동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전주의 한 도로. 차로를 바꾸던 SUV 차량을 뒤따르던 2.5톤 화물차가 간신히 피합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기우뚱하더니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2.2톤 화물차가 연신 상향등을 켜지만 두 화물차는 그대로 충돌하고 연이어 화염까지 치솟습니다. 파스 나가지고 파스 난 소리, 득박박 소리, 타이어 터지는 소리 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차량 가운데 한 차량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 사고로 40대의 두 화물차 운전자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한 2.5톤 화물차에 같이 타고 있던 운전자의 부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납품 등을 위해 새벽부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로 가려던 SUV 차량을 2.5톤 화물차가 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2.5톤 마이크 차량이 차량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아마 직진을 할수 있을까 판단하고 아마 등수를 잃은 것 같아요. 차량이. 그러니까 반대차로 넘어갔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